안녕하세요, 뚜껑입니다. 오늘자 업데이트로 눈꽃 축제 이벤트가 새롭게 추가되었죠. 이 이벤트로는 랭킹 보상에서 50위까지 카드 수첩을 주고요. 또한 여러 가지 강화 재료들도 함께 주니까 진행하셔서 랭킹권 진입하시면 상당히 좋은 이벤트니 진행해주면 좋겠고요. 또한 이렇게 매일 1등에게 머리 장식, 코스튬도 주고 있습니다. 역시 랭킹은 매일 5시에 결선되고요. 그리고 전체 랭킹에서 1위부터 5위까지는 MVP 보상 카드를 선택할 수 있는 카드 수첩을 주니까 순위 안에 들을 수 있다면 들어주는 것이 아주 카드 획득에 좋은 기회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한 전체 랭킹의 1등에게는 옵션이 가장 좋은 머리 장식을 주고 있고요. 따라서 이 이벤트도 매일매일 꾸준히 진행해 주는 것이 좋은데요. 그 내용들을 지금부터 설명을 할 거고요. 그리고 이 영상 외에도 제 채널에 많은 영상들이 있으니까 그 영상들도 함께 시청해 주세요. 그리고 구독, 좋아요도 눌러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자, 그럼 먼저 얼음 낚시 이벤트는 기간이 19일부터 2월 2일까지고요. 따라서 딱 2주 정도를 진행한다고 보면 되겠는데요. 낚시대회 오픈 시간은 점심 12시에서 12시 30분, 그리고 저녁 7시에서 7시 30분이니까 시간에 맞춰서 꼭 참여해 주시고요. 이렇게 상단에 눈꽃 축제 이벤트로 진입해서 이동 버튼 클릭하면 해당 낚시하는 장소로 이동할 수 있고, 얼음 동굴에서 낚시를 진행할 수 있고요. 이렇게 낚시를 진행해서 얻은 물고기를 등록해서 랭킹을 등록하고 아이템을 얻어가는 방식이고요. 그리고 또한 낚시 랭킹은 일간 랭킹과 이벤트 전체 랭킹이 있죠. 일간 랭킹에는 길이가 80cm 이상인 물고기를 낚아야만 랭킹권에 진입할 수가 있고요. 이벤트 전체 랭킹은 이벤트 기간 동안 낚아올린 모든 물고기 중에서 몸 길이가 가장 긴 10마리의 길이를 합산해서 랭킹을 매기니까 그 점도 참고하셔서 진행하시면 되겠고요. 이렇게 눈꽃 축제 이벤트에는 낚시를 이동하는 탭 말고 왼쪽에 보면 빙설 퀘스트라는 퀘스트 창이 있죠. 이 퀘스트에도 매일같이 해야 되는 이런 미션들이 있으니까 활력 무조건 다 써버리고 진행하지 마시고 활력 전부 다 소모하기 전에 채집하기와 채굴하기, 그리고 낚시하기 등의 미션도 있으니 꼭 확인하셔서 진행한 다음에 하루 활력 전부 소모해 주시면 되겠고요. 이외에도 여러 가지 미션들이 있으니 이런 미션들은 각자 체크하셔서 꼭 전부 이를 미션은 진행하시는 게 좋아요. 이렇게 미션들은 이동 버튼 클릭해서 이동할 수도 있으니 확인해서 진행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세 번째 탭을 보면 눈꽃 소원이 있는데요. 이렇게 오딘을 사용해서 사냥을 진행하다 보면 보드라운 눈꽃 송이를 획득할 수 있고요. 또한 1일 퀘스트 완료 시에도 보드라운 눈꽃 송이를 획득할 수 있으니까 진행하셔서 눈꽃 송이 얻으신 다음에 이렇게 눈꽃 송이로 소원 빌기를 클릭하면은 해당 NPC로 이동하게 되고요. 이 NPC에게서 루티에로 입장하시고 마법 진저브레드로 오면은 소원 빌기를 진행할 수 있어요. 소원은 한 번에 한 개씩 소원을 빌 수도 있고 10번씩 소원을 빌 수도 있으니 확인해서 진행하시면 되겠고요. 눈꽃 소원으로 얻을 수 있는 아이템의 확률을 보면은 이렇게 확률이 나와 있고요. 여러 가지 음식 아이템, 그리고 낚시에 사용되는 아이템, 그리고 코인, 그리고 코스튬 아이템까지 획득할 수 있으니 진행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 랭킹에서 받은 낚시 코인과 또 눈꽃 소원으로 얻은 낚시 코인들로 해당 NPC에게서 낚시 상점으로 들어가면 아이템을 구매할 수 있으니까 확인하셔서 구매하시면 되겠고, 위쪽에 탭이 두개 있으니까 확인하셔 가면서 필요한 아이템 구매하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이 퀘스트 중에 보면은 눈꽃 축제 이벤트에서 선물 교환 1회 완료하기가 있는데요. 이동 버튼 클릭해 보시면 이렇게 NPC에게서 선물을 교환할 수 있고요. 교환을 해주는 NPC는 3개의 NPC가 있고요. 이렇게 첫 번째 NPC에서는 제출하는 품목이 낚시로 얻는 재료들이고, 획득 가능한 품목은 가장 등급이 낮은 미끼이고요. 두 번째 NPC는 선물 교환을 클릭해 보면 요구하는 재화가 기념 코인이고요. 획득 가능한 품목은 보면은 중급 미끼예요. 그리고 이 가장 끝에 쪽에 있는 NPC를 보면은 이 NPC에게서는 이 MVP 주화 등을 주고 얻을 수 있는 미끼가 최상급 미끼이기 때문에 그점 확인하셔서 진행하시면 되겠고요. 이세 개의 NPC에서 교환하는 횟수가 총 합쳐서 3번이니까 잘 선택하셔서 교환하시면 되겠어요. 자, 이렇게 7시가 됐고요.
이벤트 NPC인 마법 진저브레드로 이동하셔서 낚시의 신 시작 버튼을 클릭하면은 낚시로 진입을 할 수가 있게 되고요. 이렇게 낚시터에서 자리를 잡고 낚시를 진행하는 방식이고요. 활력 소모는 따로 되지 않고요. 이렇게 아래쪽에서 미끼를 선택해 주시고 낚시를 진행하게 되면은 버튼을 클릭하고 타이밍을 맞춰서 클릭하면 되는 미니게임 방식으로 낚시를 진행하게 돼요. 그리고 이렇게 물고기를 잡게 되면은 아까 설명했던 낚시 랭킹에 알아서 물고기가 등록이 되고요. 낚시 전용 코인과 제니 그리고 베이스 레벨과 잡랩 경험치까지 얻을 수 있고요. 그리고 이 낚시터 옆에 있는 어구 상점에 가시면 어구 상점에서 낚싯대와 미끼를 제니를 주고 구매할 수 있으니까 구매하셔서 계속해서 낚시를 진행하면 되는 방식이에요. 그리고 미끼는 종류가 이렇게 다양한데요. 오른쪽에 미끼들을 보면은 내용이 각각 다른 것으로 보아서는 미끼 등급에 따라 잡히는 물고기 크기가 달라지는 것 같고요. 낚싯대는 이렇게 낚시할 때마다 퍼센트가 많이 소모돼서 낚싯대를 또 금방 다시 구매하러 가줘야 되고요. 좀 전에 말씀드린 어구 상점으로 이동하셔서 낚싯대를 많이 구매하고 진행하면 되겠고요. 이렇게 등급이 높은 미끼를 사용해서 낚시를 진행하게 되면 이 타이밍을 맞추는 게 여러 번 더 발생하게 되고 이렇게 잡히는 물고기가 좀 더 커진 것을 볼 수 있죠. 자, 그럼 다음으로 고급 미끼를 사용해서 낚시를 진행해 볼게요. 자, 이렇게 타이밍 맞추는 게 다섯 번이 등장했는데 저는 그 중에 세 번밖에 성공하지 못했고 72cm의 물고기가 잡혔어요. 따라서 이 타이밍을 잘 맞춰주는 게 큰 물고기를 잡는 데 유리한 것으로 보이고요. 이렇게 계속해서 낚시를 진행하면서 얻는 재화로 상인에 가셔서 아이템 구매하시는 방식이고요. 그리고 아까 전에 고급 미끼를 사용하게 되면 이렇게 금색 낚시 코인을 얻게 되고요. 낚시로 얻게 되는 코인은 이렇게 일반 파란색 낚시 코인과 생선왕 코인이라고 이 금색 낚시 코인이 있는데요. 이 파란색 코인은 거래소에 판매를 할 수가 없고요. 반면에 생선왕 코인은 거래소에 판매가 되는데요. 그 코인을 거래소에서 판매하셔서 수정으로 장비 업글 아이템들을 사셔도 되겠고 아니면 나는 미니게임이 자신있고 랭킹을 등록해서 순위권 안에 들겠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부터 설명하는 방법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는데요. 단 지금부터 설명하는 방법은 수정을 어느 정도 가지고 있어야 되고요. 만약에 랭킹권에 진입하지 못할 시에는 손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도 참고하셔서 진행하시면 되겠어요. 자, 이렇게 얼음낚시 전체 랭킹 50위에 들기 위해서는 낚시를 진행 시 올 퍼펙트로 인해서 큰 물고기를 잡아야 되는 것은 당연하고요. 자, 그리고 이렇게 낚시터에서 낚시를 진행하다 보면 상단에 멘트로 이렇게 어군이 잔뜩 몰려들고 있다고 멘트가 뜨는데요. 이 멘트가 뜰 때 최상급 미끼인 꽃새우 미끼를 사용해서 낚시를 진행하시면 좀 더 큰 물고기를 잡을 수 있다고 하고요. 그 점도 참고하셔서 꼭 저 멘트가 뜨면은 꽃새우 미끼를 쓰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외에도 낚시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많은 양의 고급 물고기가 필요할 텐데요. 그러면 이 고급 물고기를 어디에서 얻는지가 가장 중요하겠죠. 이 고급 물고기는 거래소를 클릭해보면은 이렇게 구매 요청만 있고 구매를 할 수가 없거든요. 따라서 이 고급 물고기를 최대한 많이 얻을 수 있는 획득처를 찾아야 되는데요. 그 획득처는 역시 눈꽃축제 NPC인 마법 진저브레드에게서 소원빌기를 통해 미끼를 얻을 수가 있고요. 이 소원빌기는 확률을 보면은 20%의 확률로 미끼들을 얻을 수 있고요. 그럼 100번의 눈꽃 소원을 빈다고 치면은 이 미끼들의 확률이 전부 동일하게 등장한다면 각 품목별로 2개씩을 획득할 수가 있고요. 따라서 꽃새우 미끼를 합쳐서 12개를 획득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12번의 낚시를 진행하고 나면은 최소한 생선왕 코인을 12개는 먹게 될 것이니까 실전 수정으로만 잡더라도 약 8만 4천 수정 정도가 되고요. 따라서 이 눈꽃 소환을 100번을 진행해서 최고급 미끼로서 낚시를 12번 정도 진행한다고 치면은 이 보드라운 눈송이를 한 개당 1840다이아로 잡고 100개를 계산하면 18만 수정이기 때문에 대략 10만 수정 정도가 소비된다고 볼 수 있지만 이외에 여러 가지 미끼들, 그런 미끼들로 얻는 이 경험치와 제니 그리고 이 낚시 코인으로 교환할 수 있는 상품이 또 값이 나가기 때문에 아주 많은 손해는 아니라고 보고요. 따라서 수정에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이번 낚시 랭킹에서도 랭킹권을 노려보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 그렇게 눈꽃축제 이벤트 진행하시고 여러 아이템과 장비 세팅하는데 도움되셨으면 좋겠네요. 자, 그럼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고요. 오늘도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고 명절 연휴 잘 보내시길 바래요. 다음에 봐요. 안녕.